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망에 오른 전직 전남경찰청장 김모 전 치안감이 실종 신고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어제 저녁 5시 30분쯤 김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. 김 전 치안감 휴대전화 신호가 경기 하남 한 야산 인근에서 끊긴 점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.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외상이나 타사 혐의점은 없었지만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김 전 치안감은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전남 지역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 씨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로비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. 성 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지난 9일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한 혐의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구속했습니다. 하루 뒤 광주경찰청과 광주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숨진 김 전 치안감은 브로커 성 씨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